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다이브 웹의 장소 예약 Q&A에 이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혹은 내용에 검색을 해보면 이게 50번까지나 이명이 사실 우리 일반인들에게 특히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굉장히 흔한 어떤 정상이죠. 최근에 받은 질문인데, 이명이 심한데 제가 다이빙을 해도 될까요? 다이빙하면 이명이 심해지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명 관련 다이빙 어떤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제가 뽑아본 개요는 우선 이명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명 상태로 다이빙할 수 있는지, 그 다음 다이빙하고 생기는 이명이 있을 수 있는지, 그 다음 이명이라는 어떤 이 증상이 과연 치료가 가능한지, 한요 정도를 다뤄볼까 합니다. 이명은 저희들 인구에서 약15 내지 20%가 삶의 어느 시점에선가 경험을 합니다. 사실 이 이명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고 끝내는 분은 상당히 운이 좋은 분에 속합니다. 이거를 이명이라고 하든지 혹은 뭐 귀울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또 영어로도 뭐 티니투스, 그다음에 이어링잉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명은 저희들이 어떤 질병명은 아닙니다. 질병이라기보다 그 질병에 대한 어떤 증상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간혹은 급성으로 이명이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급성은 없어지고 나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더 많고, 이제 만성적으로 존재하는 이명은 이거 사실은 난청과 동반해서 나타나면서 특히 나이 좀 드신 분들의 경우는 이게 굉장히 힘든 증상입니다. 이명이 나타나는 기전은 결국은 우리 뇌의 속귀 안에 들어있는 청력을 담당하는 어떤 섬모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가 손상을 입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이명이 점진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악화된다면, 이것은 어떤 소염에 노출되어서 생기는 소음성 난청 혹은 나이가 들면서 이 뇌의 섬모세포가 늙으면서 생기는 노인성 난청, 그다음에 뇌에 물이 많이 생기는 어떤 메니에르스병, 그리고 좀 제일 나쁜 놈은 정신경에 생기는 암입니다. 정신경 종양인데 이 경우는 조금 심각한 병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요지는 이명 상태로 제가 다이빙해도 됩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답은 좀 쉬운 표현입니다. 이명이나 난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압력 평형에만 문제가 없다면 다이빙을 말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다이빙하고 나서 또 이런 난청과 이명이 오는 경우와 이게 더 동반이 된다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한 가지 약점이 있기는 있지만, 다이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간혹 리조트 지역에 어떤 컴프레서 룸에 그걸 방 안에다가 이렇게 컴프레서실을 만들고 그 안에서 공기 충전을 할때 컴프레서의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또그 실린더에 공기가 가득 차면은 그때 이 컴프레서 실린더를 분리할 때그 공기 새는 소리가 소음이 되게 심합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이게 소음성 난청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귀찮더라도 귀마개를 하고 이 소음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조금 이 후진 그런 컴프레서라면 소리가 꽤 많이 납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방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해놓고 나오고 뭐 200바가 찼을 때 그때 신호음이 나면 그때 들어가서 꼭 귀마개를 하고 그 분리를 하는 그게 좋겠습니다. 이명이 꾸준히 있는 분이라면 뭐 요즘 저희 나라는 이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보험이 개발돼서 어떤 병이든지 대부분 사람들이 일찍 가서 진단받고 뭐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명이 있는 분이 만약에 이 다이빙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면 이명의 원인을 반드시 먼저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근만성 이명, 그 다음에 이명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질병들, 소음성 난청, 노인성 난청, 메네르시병, 뭐 정신경 종양, 이런 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이 있는 분들이 이비인후과 찾아오면 반드시 뇌의 MRI를 권합니다. 그 아주 오랫동안 제가 이비인후과 의사를 했는데 이 이명에서 정신경 종양을 찾아낸 경우는 실제로 3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3분은 일찍 발견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명이나 혹은 현기증이 심하신 분들은 꼭 어떤 실비보험 같은 데 들어놓고 이 MRI를 꼭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다이빙 후에 이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난청과 같이 옵니다. 심한 경우에는 현기증도 그래서 이게 중이 압착이 심해지면 압력 평형이 안 될 때 이 압착에 의해서 뇌의 자극을 받습니다. 이때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뇌이에 오는 감압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이 돌발성 난청을 일으키고 이것이 빨리 어떤 조치가 되지 않으면 어떤 영구 손상으로 남을 수가 그 뇌의 손상 중에는 정원창 파열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병이 있습니다. 압력평형이 안 될 때 무리하게 발살바 방법으로 압력평형을 하다 보면 뇌 앞, 머릿속에 압력이 올라가고 그 올라간 압력이 다시 뇌이로 전달되면서 뇌의 압력이 올라가고 그 압력으로 인해서 정원창 쪽으로 파열이 일어나서 뇌의 액이 귀 속으로 흘러나옵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당연히 그 다이빙 이후에 난청이나 이명을 초래를 하겠죠. 만약에 그 다이빙과 관련되는 이런 게 있을 때는 뭐 귀도 안 들리지만 귀가 먹먹해집니다. 그 다음에 현기증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빙의 어떤 후유증으로 감압병 혹 폐팽창 상해 들로 인해서 뇌동맥 공기색전증 이것이 특히 척두동맥 쪽을 막아버리면 일종의 중풍이고 이것은 청력의 영구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이명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압력평형이 잘 되지 않을 때는 하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대부분 이런 난청과 이명으로 이어지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이버이건 뭐 일반인이건 이 이명이 한번 오면 많은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이게 치료가 가능한지를 많이 물어봅니다. 급성으로 왔던 이명은 왔다가 가고 나면 그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문제가 급성으로 한번 왔던 이명이 계속 남아서 만성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명이 시작되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만성 난청 이명이 될 때는 특히 소음성 난청의 경우는 소음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명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이트 클럽에 스피커 앞에서 춤을 추는 걸 보면 저는 좀 깝깝합니다. 노래방 가서 아주 크게 소리 지르면서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놀고 나면 귀가 훨씬 심해지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런 원인이 있는 경우는 또 치료하기도 쉽기 때문에 원인을 피하셔야 됩니다. 그 소음은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 소음 환경에서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먹고 살고 가족을 부양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인성 난청은 저희들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있는 부분은 피하면서 치료를 하면 전혀 수 없는 그런 증상은 아니라는 점요. 이 이명이 있어서 사실 내가 생활하기 되게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잠자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게끔 귀에 어떤 소음을 살려줘서 이명을 마스킹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명 소리보다는 우리가 마스킹 하는 소리가 잠자는 데는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좀 그렇네요. 덜 방해가 될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어떤 알고 있는 원인을 계속 방치를 하면 모든 병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현재 뭐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만성적인 이명은 완전히 낫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투과 어떤 그 상황 조절을 통해서 증상을 약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에 먹는 약들은 여러분들이 이비인후과 가시든지 아니면 뭐 신경과 같은 데 가시면 좋은 약을 처방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명과 관련되는 다이빙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명이 현재 있다고 해서 난청이 같이 있다고 해서 다이빙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다이브에도 올수 있는 난청 이명은 이건 저희들이 반드시 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압력 평형이 안될 때, 감기에 걸렸을 때는 절대로 다이빙을 하지 마십시오. 예, 오늘 이명과 다이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도움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재미없는 주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